제주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JDC 러브인 제주 사업을 통해 그리운 고향을 찾았습니다. 아이 남편과 함께 고향을 찾은 이들은 저마다 사연은 달라도 고향과 친정 식구들에 대한 애틋함은 같았습니다. 고향 베트남을 찾은 다문화 가족들의 여정을 최영석 고문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하이퐁. 4년 전 국제 결혼으로 고향을 떠나온 이수연 씨의 친정집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창고처럼 허름했던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으리으리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역시 국제 결혼으로 통영으로 시집 간 언니와 수연 씨네도 보태서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집입니다. 유난히 자신을 아꼈던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가 이제는 깨끗한 집에서 편히 지내실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아빠, 엄마 힘들어도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돈 모아서 빨리빨리 집 치우고 할머니 계실 때 이렇게 편안한 집 한 번이라도 살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하이퐁 지역은 제주에 시집 온 많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수연 씨와 함께 고향을 찾은 딘티 흐엉 씨는 고향에 온 지 하루 만에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따뜻한 집밥의 힘입니다. 항상 일 때문에 자주 못 만나서 같이 밥 먹고요. 뭐 이번에 저 베트남 와서 가족들은 다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이번 하반기 JDC 러브인 제주 사업을 통해 고향 방문 기회를 얻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3개국에 5명.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나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가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대상자 선정이 모범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 경비 지원보다는 포상이나 격려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여기 가족들은, 부모님들은 딸을 멀리 보내가지고 그 보고 싶은 그리움, 이런 게 와서 서로 간에 아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러브인 제주 사업을 통해 고향 방문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결혼 이주 여성들. 이번에 고향 방문의 기회를 얻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은 한결같았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에서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